다이옹. 다이옹. 오늘 먹방 교실 할 건데 음식이라는 컨텐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김수미. 국감에 가셔가지고 막 골목상권이 뭐니 뭐 막 이렇게 멋있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골목상권. 네. 조부아. 오. 아, 백종원 선생님이요? 네. 백종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이 양손으로 세지 못할 만큼 많은데 왜 사람들이 백종원 하는지 음식을 먹어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얼굴이 보이죠? 네, 보여요. 네. 백종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오늘 홍콩 반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짜장밥 두 개, 탕수육 하나, 짜장밥에 같이 나오는 짬뽕 국물까지. 짬뽕 국물이라. 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짜장밥이에요? 짜장밥에 이 계란이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통 짜장밥에 이렇게 계란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짜장밥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전 같아요. 네, 전 같은데 굉장히 두툼하고 양도 많고 맛있겠죠? 같이 한번 쓱쓱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랑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쓱. 약간 계란말이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짜장밥에 계란말이를 넣어주는 중국집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백종원 프랜차이즈에서는 짜장밥에 이렇게 계란 방금 용용이 쓴 말처럼 계란말이처럼 이렇게. 얼마예요? 짜장밥 3개에 19,500원. 나누기 3 해보세요. 용용이 쌤님. 6,500원. 땡. You what? 맞네요. 맞췄어요. 똑똑하네, 생각보다. 제가 더 멍청한 걸로. 자, 여기 이렇게 다 비빈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계란이 많아가지고 계란반, 밥반 뭐 이런 느낌이죠. 계란이 많이 보이죠? 이야, 계란이 좀 어떤가요? 계란이, 이게 계란이거든요. 이게 지금 짜장이 섞여 보여가지고 계란처럼 안 보이는데 계란이 이렇게 큽니다. 이래서 이거를 밥이 쓱 올려가지고 이래서 백종원 하는군요. 와,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오, 그래요? 네, 짜장이 굉장히 익숙한 맛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계란이 짜장 맛을 더 풍성하게 해줘서 엄청 맛있네요. 짬뽕 국물도 한번. 짬뽕 국물은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요. 네. 짬뽕 국물은 조금 답니다. 단맛이 이게? 네. 백종원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설탕이잖아요. 맞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설탕을 조금만 넣으셨나 보네요. 네,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조금만 넣는다면서 합법버스만큼 넣었어요. 한꺼번에 넣어야죠. 짬뽕은 쏘쏘. 뭐 맛없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짜장밥은 와, 역대급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냥 탕수육을 시켜도 이렇게 찹쌀 탕수육이 옵니다. 그냥 찹쌀 탕수육 같아요. 네, 그냥 탕수육이거든요. 이름은 찹쌀 탕수육이라고 따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탕수육을 시키면 찹쌀 탕수육이 옵니다. 이렇게. 그냥 탕수육은 이렇게 하얀 빛이 잘 안 나요. 노란 빛이 더 강합니다. 근데 찹쌀은 이렇게 하얀 빛이 더 강하죠. 이게 찹쌀 탕수육이라는 증거입니다. 맛있습니다. 탕수육도 뭐 쏘쏘 막 미친 듯이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좋아요.
밥 먹을 때마다 아쉬워요. 왜요?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요. 많이 먹고 싶은데. 네. 또 먹겠습니다. 완전 크게 한 입. 입이 크시네요. 제가 더 크지만요. 여기 해산물도 오징어도 들어있고 해산물도 있네요. 짜장에는 고기가 많아요? 네, 고기 많이 있습니다. 얍. 오늘 이렇게 찍먹을 선택했는데 부먹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찍먹 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소스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부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먹 찍먹보다요. 네. 저는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막먹입니까? 네. 맛있네요. 오늘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중국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오늘이 며칠? 4월 9일 맞나? 6,500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맛도 그렇고 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크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먹었는데 많이 남았어요. 탕수육도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음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카메라 각도를 좀 올려봤어요. 제 얼굴이 커졌어요. 똥배도 더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잘 보이죠? 네. 이제 한 숟갈 더 먹으면 짜장밥은 끝입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자, 두 번째 짜장밥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비벼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계란이 잘 보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덮여있는 게 계란입니다. 엄청 크죠? 이래서 백종원 합니다. 백종원 게임이라고 있어요. 뭐예요? 인터넷에요. 네. 맛있는 레시피를 검색했는데 백종원 레시피가 메뉴에 있으면 탈락. 네, 탈락. 메뉴에 없으면 합격.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요즘 백종원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짜장밥 레시피 검색했는데 제일 위에 백종원 레시피가 있으면 탈락.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홍콩 반점이 있으면 첫 번째로 먹어봐야 될 메뉴는 짜장밥인 것 같습니다. 또 크게 한 입 먹겠습니다. 이제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짜장밥이 엄청 맛있는데 짬뽕이 없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이 주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것만 먹으면 굉장히 느끼해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라면의 김치처럼? 또 뭐가 있죠? 회초장? 회초장? 근데 진짜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장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먹어요?
그 간장 와사비 그렇게 먹는 걸로 알고. 여기 보면 되게 까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네. 뭘까요? 까만 녀석. 귀버섯. 응? 귀버섯이에요. 귀버섯. 맞아요. 귀처럼 생겨서. 네, 귀처럼 생겨서 귀버섯. 앞에 나무를 붙이면 돼요. 나무 귀버섯. 네, 그걸 한자로 모기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모기버섯이요? 네. 모기 나빠요. 그 날아다니는 모기 아니고. 피 빨아먹어요. 그거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는데 버섯이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기버섯. 나무 귀처럼 생겨서요? 네, 나무에 있는 귀처럼 생겨서. 오. 하여튼 맛있습니다. 이제 슬슬 배가 부르는군요. 왜 엉덩이 아파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엉덩이 좀 불편해. 왜 영 밑에 가시방석이에요? 좀 딱딱히. 의자 바꿔줄까요? 의자 좀 이상해요. 용준이 쌤은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요? 왕이요. 용왕. 용 뒤에 왕을 붙이니까 용왕이 되네요. 네, 용왕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용유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프랜차이즈라서 레시피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점은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너무 못해. 그럼 맛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겁니까? 네. 그러면 지점마다 맛있는 지점이 있고 맛없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구나. 전 왠지 알아요. 사람마다 라면 맛이 달라요. 맞네요. 오, 똑똑하다. 라면도 레시피가 다 정해져 있는데. 네네. 잘 끓이는 사람 라면 진짜 맛있고. 네. 못 끓이는 사람은 완전 막 국처럼 되고 면도 다 퍼지고.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언니, 제가 지금 시켜온 홍콩 반점은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홍콩 반점인데 여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요? 왜 떠요? 왜? 거기 춤추는 경찰들 있어요?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이에요? 네. 춤추는 경찰들. 이름이 희한하네요. 맞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용룡이 쌤은 용산동에 살잖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지명도 희한해요. 뭐예요? 굳이. 굳이 가야 돼요. 웃기죠? 굳이. 네, 오케이. 굳이 가야 돼요. 저도 슬슬 엉덩이가 아파요. 오늘 홍콩 반점 먹어봤는데 사람들이 백종원 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 짜장밥에 아주 식감이 풍부한 계란말이를 넣어주는데 이게 짜장이랑 엄청 잘 어울려서 맛있고요. 짬뽕은 쏘쏘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고 탕수육도 쏘쏘 하지만 밀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라서 건강하게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시면 여기 홍콩 반점의 탕수육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콩 반점.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용룡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